저는 성게를 사랑합니다. 회에도 얹어먹고 육회에도 얹어먹고 또 어쩔 때에는 그냥 퍼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성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게 산지에 가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성게를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간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 물 건너 가나 했는데 때마침 제가 국내에 수입되는 성게 산지 중 한 곳인 호주로 촬영 가게 되어서 이런 궁금증을 직접 풀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떨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얼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호주산 성게는 주로 태즈메니아라고 불리는 섬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며 국내에서도 현지 시즌이 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호주산 성게는 국내에서 3만원 전후의 가격에 판매되었는데 과연 호주 현지에선 얼마에 팔리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한 곳은 시드니 피시마켓으로 이곳에서 파는 성게를 맛보고 그와 동시에 호주 수산시장에서 파는 여러 해산물 음식들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먹을 음식과 성게를 찾던 중 저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점포가 보여서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그곳에선 다양한 모양의 롤초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롤초밥은 한국에선 주로 뷔페에서나 봐왔지만 이곳의 롤초밥은 하나의 제대로 된 요리로서 자리 잡은 느낌이더라고요. 한국에선 못 보던 비주얼에 맛있어 보여서 먹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와 함께 있던 호주 구독자분께 맛있는지 여쭤보니까 스시타코는 꽤 맛있다고 하셔서 스시타코를 구매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가격은 개당 8 호주 달러, 한국 가격으로 바꾸면 약 7,000원이네요. 스시타코는 김에 튀김옷을 입혀 오목한 모양으로 튀긴 뒤 안에 초밥밥, 게맛살, 연어회, 날차를 얹어 주셨습니다. 이건 위에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그대로 크게 한 입 먹어봤는데요. 우선 매운맛이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위에 뿌려진 소스가 은근히 매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어회, 튀김, 그 밖에 소스가 줄 수도 있는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 그러면서 각 식재료가 주는 풍성함은 다 느껴져서 여기선 이 소스가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튀김에 수분이 있는 식재료가 같이 있으면 튀김이 눅눅해질 법도 한데 의외로 바삭해서 놀랐어요. 안에 있던 밥은 새콤함과 포만감을 더해주었고 게맛살은 맛살이 지닌 게향과 특유의 단맛을 주고 연어회는 고소하고 부드러웠으며 여러 소스와도 잘 어울려서 왜 추천한지 알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물가 대비 생각보다 알차다고 느꼈고요. 이거 시드니 피시마켓에 온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저 구경하면서 또 어떤 게 있나 보는데 저게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점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에는 해산물 구이를 팔고 있었는데 가리비 치즈구이가 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리비 치즈구이는 3개에 14 호주 달러였지만 3개나 사는 건 모험인 것 같아 5 호주 달러를 주고 한 개만 구매했습니다. 가리비 치즈구이는 한국에도 있지만 이곳의 가리비 치즈구이는 아까 메뉴에서 보았듯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과연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치즈는 피자 치즈처럼 쫀득하며 밀도 높은 느낌이 아닌 다소 무르고 지방이 많은 것처럼 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리비 구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안에 초밥밥과 여러 소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 느낌은 마치 치즈와 소스가 듬뿍 뿌려진 가리비 초밥을 먹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나름 포만감도 있고 치즈가 많아 좋았지만 치즈가 금방 식기도 하고 맛이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관심 가는 분에 한해서 맛보기 정도로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다시 구경을 하는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성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수입으로만 먹었던 호주산 성게를 현지에서 보니까 반갑고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시드니에서 주로 생산된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거나 혹은 더 비싼 편이더라고요. 가격적으로 아쉬움은 컸지만 그래도 한국에 없는 성게 종류를 맛볼 수 있다는 점과 선도에 있어서 수입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예쁘게 잘 담겨있는 성게를 구매해 왔습니다. 이건 성게 캐비어라는 상품으로 잘 손질된 성게에 여러 생선알을 곁들인 걸로 보입니다. 가격은 24.5 호주 달러로 약 22,000원이네요. 이건 포크를 이용해 잘 떠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미쳤습니다.
단맛이 정말 강렬하며 짙은 게 우리가 먹던 수입산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질감은 수분이 많지 않고 아주 녹진했으며 그런 녹진한 질감에 어울리는 단맛을 가득 품고 있어 입안은 성게의 단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내음이나 쓴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성게를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거라고 보았고요. 참고로 함께 있던 알들은 식감과 약간의 간 그리고 추가적인 감칠맛만 더할 뿐이지 맛에 있어 크게 영향을 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성게가 조금 비싸긴 해도 그 맛은 정말 좋았기에 이렇게 손질된 게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굴을 먹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퍼시픽 오이스터와 시드니 락 오이스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둘 다 먹어봤는데 퍼시픽 오이스터는 한국의 굴과 비슷하게 바다내음이 강하며 단맛이 많지 않고 담백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드니 락 오이스터는 퍼시픽 오이스터보단 바다내음이 덜하고 단맛이 꽤 강했습니다. 그 단맛에 비유하자면 성게에서 느껴질 법한 농후한 단맛이랄까요? 그런 단맛과 굴이 지닌 우유 같은 고소함이 있어 개인적으로 퍼시픽 오이스터보단 시드니 락 오이스터가 더 입에 맞았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면 그 단맛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레몬과 함께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참고로 시드니 락 오이스터는 선도에 따라 단맛의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손질해두는 이곳의 굴 특성상 오후 2, 3시쯤의 굴은 선도가 떨어진 상태라서 단맛이 덜하다고 호주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먹은 굴도 단맛이 은근히 있는 편이었는데 이보다 단맛이 강하다면 그 맛은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시드니 마켓에서 굴을 맛보고 싶다면 오전에 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퍼시픽 오이스터보단 시드니 락 오이스터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드니 피시마켓에서 먹은 해산물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이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크랩미트 라바라는 제품으로 스패너클의 등딱지 안에 양념에 버무린 게살이 가득 차있는 게 맛있어 보여서 구매해 먹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게살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게맛살이었습니다. 그냥 아보카도와 다른 양념을 게맛살과 버무린 걸로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였기에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비주얼에 혹해서 저처럼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로였던 건 해초와 성게, 연어알 등을 얹은 퍼시픽 오이스터로 이것도 비주얼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사서 먹어봤거든요. 성게의 달큰한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굴의 바다내음과 해초의 바다내음만 강하게 남아서 비주얼 대로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들의 맛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요. 이 역시 가격 대비 그렇게 만족도 높은 맛은 아니었기에 이왕이면 다른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시드니 피시마켓에서 여러 음식과 성게를 즐겼는데요. 새로운 음식과 해산물도 있고 한편으로는 익숙한 음식들도 있어서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가성비 스팟으로 추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성게 하나만큼은 그 맛이 정말 좋았기에 이곳에 온다면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럼 해사랑은 다음 호주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